근데 유물 보겠습니다. 자, 이게 여러분 보시면 이게 일본에서 발굴된 철모고 이게 우리나라 고령에서 나온 철모입니다. 같습니까? 틀립니까? PD님, 눈, 두 눈이 있으면 봐요. 아니면 안경 쓰신 분, 네 눈으로 봐요. 네 개. 네 개 눈으로 보면 틀려 같아요. 같죠? 요런 데도 요거 이야기 안 해요. 어? 이 뭐냐? 일본이 요걸 쓰고 들어가서 일본, 우리나라 난국단은 이걸 남겨놨다는 논리입니다, 지금. 이게, 그때 여러분들 야마토는 철기 기술이 없었습니다. 일본은 철기 기술이, 철을 못, 철기 기술이 없어서 만들지를 못했어요. 어? 근데 왜 이게 우리하고 똑같은 어떻습니까? 철모가 왜 일본에 나와? 그러면 실제로는 어때? 진짜 역사는 누가 건너갔다는 거예요? 어? 일본 고대사 초기 역사를 왜 한국 사학자들이 입을 다물고 있고 일본의 학자들도 다물고 있느냐? 이유가 이겁니다. 여기 보십시오. 제가 일본 직접 박물관 답사한 거 여러분들 직접 보여드립니다. 여기 보시면 돼요. 자, 이쪽 박물관인데 파형동기 아시죠? 이 파형동기는 여러분들 저 김해 금강가에서 나온 겁니다. 똑같은 파형동기가 여기 나옵니다. 여기. 이 가보시면 닌도쿠 왕릉 제가 이제 보러 갈 때 그쪽 박물관에서 본 겁니다. 파형동기 요거 나오죠. 요거는 어느 계열입니까? 이런 가야계 청동기예요. 가야계 청동기 고조선 다음에 나오는 가야계 청동기가 안에 신대를 세우는 거 어떻습니까? 요 청동기입니다. 저게 일본의 박물관에 그대로 나와요. 그럼 저 유적 누구 거예요? 어? 저때 가야가 들어가 있는데 왜 우리나라를 왜 쳐들어와? 말이 안 되잖아요. 자, 대마도 오겠습니다. 대마도 유적지입니다. 점이 전부 다 유적지예요. 얼마나 많이 나왔어요? 대마도의 유적지. 거기에 여러분들, 여러분 국민들 잘 모르죠? 이게 뭐냐? 자, 대마도의 유적지에 나오는 금을, 청동금을 보여드리는데 이건 뭐냐? 고조선의 세행동금입니다. 우리나라 한반도 전역하고 요동까지도 발굴되는 것이 세행동금이고 빗방울동금인데 그중에 세행동금이 어때요? 이렇게 나옵니다. 손잡이 끝부분이에요, 이거는. 제가 이 금을 다 만져봤기 때문에 다 알아요. 이거 보면 뭐냐? 전부 다 고조선 금이고 이거는 가야계 청동기예요. 그럼 대마도를 듣고 있는 거는 뭐다? 고조선하고 가야예요. 가야. 가야계 유물이 다 나옵니다. 어? 일본 야마토에서 건너온다? 뭐 한반도를 자체가 안 돼요. 이거는 뭐냐? 여러분들. 규슈 지역에 있는 뭐다? 지성묘 고인돌입니다. 이거 보이시죠? 고인돌입니다. 여기. 자, 고인돌 이렇게 나오고 있고 이러면 또 그쪽 지역에서 어떻습니까? 묘를 발굴했는데 뭐가 나오냐? 우리나라 국보 단유세문금까지 나와. 이거 어쩌고 할까 이거? 단유세문경에 때 구슈하고 때 지금 한 열몇 개가 나왔는데 동경 근처까지 우리나라 국보 단유세문경이 나옵니다. 이 나노 기술이 나노 기술 청동기의 최고 세계에서 다른 나라에 이런 기술 자체가 없었습니다. 이런 것이 나오고 이건 어때요 여러분들 이제 하도 지강에 들으신 분 아실 겁니다. 요거는 단군 조선의 세형 동금이에요. 이는 곧 이건 단군 조선의 청동기 만드는 방식으로 만들었습니까? 동화고 동화입니다. 일본에는 저런 청동기 안 나와요. 저 기술을 이건 한참 후에 나옵니다. 일본은. 이건 뭐냐? 일본의 고대 분묘를 전부 다 발굴해보면 전부 다 떼요. 고조선, 단군조선 거야, 단군조선 거. 어? 그리고 가야계에 나오고 있고. 여기 보시면 어떻습니까? 여기 보세요. 여기도 어떻습니까? 여기도 고분군 유적이 엄청나게 나오는데 뭐냐? 여기 보세요. 세형동금이야, 고조선금이야, 고조선금. 그런데 지금까지 제 어느 나라, 우리나라 학자들 중에 일본의 초기 역사를 연구와 이야기하는 인간들 중에 요것이 고조선 세형동금이라고 이야기한 사람 제가 못 봤습니다. 단지 뭐냐? 가장 좋은 것은 아, 옛날에 교류를 했다고. 교류. 고조선하고 교류를 했다. 그 정도 표현이지 저게 고조선의 청동금이다. 이야기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이거는 뭐냐? 요것도 미생이요, 미생. 이게 미생이 야요이 문화입니다. 일본 초기 문화고 요쪽 지역인데요. 야, 이거는 너무 기가 차. 이거 보시죠. 이게 칼입니다. 어떤 칼이냐? 자. 단군 조선의 세형 동금이 몇 개 나오느냐, 밑자로. 358자루가 나왔습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의 세형 동금이 일본 열도에 그대로 발굴된 거 일본 기사 제가 실었습니다. 어디까지? 우리나라 비파행 동금까지 나왔다는 기록이 일본에 나오는데 이거 우리나라 아직도 소개 안 되고 있습니다. 이거. 자, 여기까지. 자, 이거.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런 금이 나오니까 일본에서는 당황을 해가지고 뭐냐? 이런 비파행 동금을 뭐라고 소개했냐면 중국식 동금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식 동금으로. 자, 마지막 결론은 이겁니다, 여러분들. 자, 짧은 이게 긴 방송을 하면 많이 안 보기 때문에 짧은 방송으로 나가지만도 오늘 짧은 내용이지만도 가야와 임나 3부에서 과연 과야는 임나라고 기준시키 말하면 연결시킬 수 있는 유물이 있느냐? 없죠? 그것도 없습니다. 문은 제로야. 문은 제로고 여러분들 고고학적 유물 보여드렸죠? 제로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가야는 임나라는 거
이름들 속지 말했죠. 우리나라 학자들이 뭐라합니까? 나와서 인터뷰할 때 임나 일본분은 없었습니다. 그러죠. 가야 연구하는 분들이. 그러면서 뭐랍니까? 가야는 임나라고 주장해요. 뒤에서. 이게 우리 국민들이 속는 거예요. 임나 일본분은 없었다 해놔놓고 뒤에서는 어떻습니까? 가야는 임나라고 논리 속에서 논문을 쓰고 있습니다. 연구 논문을 발굴하고 있고. 이게 장난치는 겁니다. 여러분들 장난치는 거.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자료 짧은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쉽게 한 강의지만은도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중한 그거 가야와 임나와하고 연결되는 고리는 절대로 없다는 거. 문헌학적, 고고학적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가야는 임나라고 주장한다면 제 결론은 이겁니다. 매국 역사가는 빨리 한국을 떠나라. 이 결론 말씀드리고 오늘 여러분들 가야 그동안 임나 관련된 3부작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